자, 이렇게 해서 DCX파일 저희가 오늘 또 준비된 사연이 모두 사연을 소개해드렸습니다. 할까 참 뭔가 뭐 이대로 끝은 아니고 당연히 다음 만남도 기다리고 있고 더 좋아지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시원섭섭하고 아쉬운 것도 있고 뭔가 좀 서운해요. 그렇죠. 어쨌든 뭐 저희가 12번, 12회 방송을 했잖아요. 네. 뭐 소감 같은 거 어떤가요? 뭐 대표님은? 일단 이 DCX파일 같은 경우는 뭐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종합된 그런 프로그램이잖아요. 굉장히 저도 처음 해보는, 어떻게 보면 저로서는 그런 방식이었고 되게 신선하고 재밌었고 그냥 좋았어요. 특히나 형이랑 해서 더 행복했고요. 되게 비즈니스적이라고. 아니에요? 나랑 해서 좋지 않았어요? 아, 그렇죠. 사실은 네. 제가 개인적으로도 쿨템님하고 좀 친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다른 분들보다는 좀 더 편하게 방송을 할 수 있도록 또 여기 실셋이니까 잘 저 리드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 주시고 사실 여기 꽂아주셨잖아요. 쿨템님 그 정도 직업 되시잖아요. 누가 뭐 언급은 아니죠. 좀 다 알고 있어요. 이상한 얘기 하지 마. 저희 근데 왜 다... 나한테 2000군이라며 나 이런 말 하면 안 되냐? 나는 뭐 자기 농담도 못해? 네, 다 잘못했고요. 당근이 형 같은 경우는 어쨌든 이 DCX파일이 어떻게 보면 형을 이 OGN의 정말 말뚝을 받게 해준 OGN의 형의 기세를 올려준 무슨 사람 말뚝 뿌리의 역할 무슨 소리예요? 형의 이 나무의 역할은 지금 위클리 SK가 쭉쭉 뻗어나가고 있다며 뿌리의 역할은 이 DCX파일 아니었습니까? 아 뭐 다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들이죠. 아 그런데요 일단 이게 하나를... 그래도 뿌리 아니었습니까? 맞습니다 맞습니다. 예. 아, 뿌리는 없어진 예. 리얼게임톡이라고 그러니까 그거는 더 밑에 그거 걸음? 아세요? 그거 아시냐고 리얼게임톡도 한 달만 쉰다고 했어요. 지금 네. 계속 쉬고 있어요. 아 그런 얘기 하지 마요. 아니에요? 네. 그거는 제가 어떻게든 막아볼게요. 실세니까 저 믿죠? 알겠습니다. 제가 쿨템이만 믿고 집에서 전화하기 기다리고 있겠습니다. 너 역할이 커! 근데 진짜 저희가 여러분 이게 어쩔 수 없어요. 이게 사연은 정말 많이 보내주시고 관심도 뜨거운데 저희가 그냥 이대로 가기에는 저희 스스로도 좀 매너리즘에 분명 빠질 수 있잖아요. 그렇죠. 그리고 앞으로 사연이 더욱더 많아질 거고 이게 뭐 단순히 시청자분들 사연뿐만 아니라 또 다양한 사연들 저희가 받아볼 예정일 겁니다. 그렇죠. 그래서 패턴도 좀 훨씬 다양하게 하고 안 다뤘던 주제들 약간 민감했던 것들도 다룰 가능성도 있으니까 예. 민감한 거. 게다가 저희 이 가발 이제는 막 낡아서 막 헤집어지고 진짜 막 망나니처럼 되고 있는데 무슨 개털 난리도 날려. 그래서 우리의 저희의 이 머리 스타일도 조금 더 귀족스럽게 약간 패션적으로도 변화를 업그레이드도 하고 예 그렇죠. 그런 시간이 필요해 한 거예요. 그러면 재충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. 어쨌든 뭐 쿨템도 워낙 바쁘고 예, 형도 너무 바쁘고 저는 안 바빠요. 저도 안 바빠요. 저 이거 끝나면 집에 가잖아요. 어디 가요? 저 롤챔스예요. 커버야 바쁘잖아요. 아니 서로 까지 좀 마요 좀. 아니 같이가 바쁜 건 좋은 아니, 거잖아. 하차하고 싶으세요? 뭐 하차 이미 하차했잖아. 이거 막 그랬네. 아 알겠어요. 알겠어요. 예. 아무튼 네. 저희가 쉬는 동안에 여러분들 티어도 많이 올리시고 그리고 사연도 많이 좀 축적 좀 해놓으셨다가 네. 저희가 다시 돌아오면 좀 신선한 사연들 빡빡 올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. 아무튼 저희는 뭐 여기서 인사 드려야 될 것 같네요. 예. 이번 시즌엔 챌린저 못 드렸지만 다음 시즌엔 꼭 챌린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렇습니다. 그럼 다시 만날. 그날까지 여러분도 파이팅 하시고요. 전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DCX파일! X파일. 수고하셨습니다.